지난 주말 양평군에서는 2017 양평 헬스 투어 힐링 페어가 개최됐습니다. 친환경을 넘어 힐링의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양평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헬스 투어 힐링 특구로 지정받은 양평군이 친환경을 바탕으로 한 치유의 도시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힐링 건강공원 시자파크에 치유의 숲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각종 심포지엄과 헬스 투어 체험 등의 행사로 이어졌고 일본 자매결연 도시를 비롯한 각국의 방문객들이 함께했습니다. 산림청정 자원을 잘 가지고 보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 도움을 시킬까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 헬스 투어, 건강 투어, 그리고 비즈니스 투어를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발굴하다 보니까는 심포지엄에서는 청운면 삼성 1위 등 지역 만들기 대표 사례가 진행이 됐고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가미야 마쿠사시 관계자들은 헬스 투어 체험에 나섰습니다. 헬스 투어는 양평군이 추진하는 힐링 관련 여행 상품으로 여행 과정에서 걷기와 산림요법 등을 함께할 수 있는 건강 관광 상품입니다. 현대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생활습관병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자연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만들어 놓은 헬스 투어리즘에 꼭 참여하시면 아주 힐링의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화가 함께하는 힐링을 위해 양평 시자파크 야외 무대에서는 각종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양평군이 구상 중인 힐링 특구의 운영은 물소르길과 시자파크, 용문산과 소리산 등 4개 권역 174만 제곱미터 규모에 이르며 2020년까지 모두 500억 원이 넘는 관련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